esto. ¿Qué te puede hacer? RPM을 올리면은 컨버터가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못 올리고, 그 다음에 시동을 잘 꺼지고, 이거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안 꺼지게 하고 싶었는데 또 꺼졌어요. 이 상태에서 아이들링을 더 높이면은 소리가 커질 것 같고. 완벽하진 않아요. 그리고 위험합니다. 이 채널, 27년 때 위험해요. 조금.
같은데요. 그렇죠. 제가 더 이상 땡기면은 엔진의 코너드가 망가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덜 땡기면은 차가 안 굴러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료에 대한 내용, 그 다음에 세팅에 대한 내용, 그 다음에 열에 대한 내용까지 다 했는데 선선한 요즘 날씨, 요즘 선선하거든요. 지금 되게 선선한 날씨면서 이 정도에 대한 날씨로 이 정도 열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꺼졌다. 그럼 이거는 100% 콘노드예요. 콘노드. 콘노드의 유격이 많아서 생기는 거니까요. 이거는 땡기면서 앵앵이 땡기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차가 10년 넘었는데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죠. 많이 땡기네. 이거 살짝 앵앵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꺼지지 않게끔 살살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투스피드. 오케이.